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물 위에서 인사드리는 대마기행 최주봉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것은요, 아, 산과 강과 바다가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진 넉넉하고 풍요로운 고장 전라남도 장흥을 찾았습니다. 이 장흥은 올 때마다, 사계절 올 때마다 다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대마기행 길은 이 여름에 산과 바다 그리고 강에서 환상의 삼중주가 펼쳐질 장흥의 매력을 찾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레디 고! 아! 계절마다 다채로운 풍경을 보물처럼 품고 있는 고장. 강과 바다 그리고 산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땅, 전라남도 장흥. 아, 만물이 생동하는 이 여름, 아름다운 초록빛 풍경이 바다처럼 출렁이는 장흥에서 대마기행 길 시작합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온통 초록으로 물든 장흥 우드랜드입니다. 이야, 이 양쪽에서 이 새들이 최주봉이 왔다고 환영해 주는데, 야, 이거 평강나무 아니야? 와, 쭉쭉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이 나무, 편백 같은데. 와. 안녕하세요. 저를 또 기다리고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전 여기 우드랜드라고만 알고만 왔어요. 그죠?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곳인지. 장흥 우드랜드는 예. 1958년에 손석연생님께서 예. 120만 헥타르에다가 삼나무하고 편백을 심기 시작하셔가지고 네. 64년까지 심으셨어요. 그것을 장흥에서 33 헥타르를 들여가지고 치유숲하고 이렇게 저희 펜션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리고 뭐, 이거 뭐. 그 여기 와보면은 안 보면 후회할 꽃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꽃인지 모르지만. 아, 오실지 알고 미리 이렇게 수국을 이렇게 이쁘게 조성해놨어요. 수국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야, 이거 안 보면 후회할 꽃이란 말이죠. 네, 이렇게 야. 수국을 예쁘게 해놔가지고. 야, 이거 화려한데요, 꽃 색깔이. 네. 야, 이 수국이 요즘에 만개하나요? 네, 지금부터 네. 만개해서 보통 여름을 많이 지내고 있는데 예. 옛날에는 토양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색깔 많이 변했는데? 많이 변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보라색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딱 또 일정하게 네. 원예종을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집단으로 네. 군락지예요, 보니까. 네. 엄청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 여기 오면 무슨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오면요, 저희 맨발 걷기가 있고요. 맨발 걷기. 네, 또 응상센터에서 싱잉볼 명상을 하는데 싱잉볼. 오늘은 해먹에서 싱잉볼 명상하려고. 아, 해먹. 네, 해먹에서 명상. 명상 지금 싱잉볼 갖다 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네. 네, 그렇죠? 가시죠. 이따 올라가시죠. 눈길 닿는 곳마다 녹음이 무성해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이 풍경. 바람에 두런거리는 풀잎소리, 새소리와 함께 이 풍경 속을 걸으며 숲속 체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더 나도 체험해볼까요? 명상체험? 네, 체험을. 자, 예. 어떻게 저희 규칙이 있어요. 먼저 올라가서 마음대로 눕는 게 아니라 정중앙에 엉덩이를 갖고 앉으셔서 정중 여기에 예. 엉덩이를 대고 앉는다. 앉으셔서 아이고. 자, 넘어지시니까 딱 뒤로 기대주시면 안 돼요. 뒤로 기대주시면 안 돼요. 다리 힘을 주시고 자, 신발을 벗으시고 벗고선 네. 이제 자, 다리를 올리시면서 바로 눕습니다. 자, 이렇게 네. 자,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해먹에 누워 자리를 잡으면요, 이렇게 청아하면서도 맑은 소리를 들려주시는데요.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이 묘한 소리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더구만요. 숲속에서 즐기는 자연 힐링, 이건 정말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마치 자연과 무라일체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죠? 자, 재충전도 했겠다. 이번에는 숲길을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예, 여기가 예. 말레길 들어가는 이제 입구예요. 여기가? 네. 아. 말레란 말은 장흥에서 쓰던 말인 것 같아요. 대청, 큰 마루란 뜻이에요. 아, 큰 마루. 야, 그런데 여기 얼마나, 거리가 얼마나 돼? 거리가 한 2시간 정도 잡으면 되실 것 같아요. 정상까지? 네, 518m예요. 오, 그래요? 네. 올라가 볼까? 근데 힘드시지 않겠죠? 한번 네, 그냥 올라가 보죠. 네, 편하게 네. 가시면 네. 됩니다. 네. 말레, 말레. 정상길로 올라가. 네. 자. 예. 우리 해설사님이 괜한 걱정을 하시더만요. 저 체지봉이 아직 녹슬지 않았어요. 뭐 이 정도쯤은 거뜬하지요 뭐. 보세요, 이 푸릇푸릇함이 절로 힘이 나게 하는 거요. 이 맛에 다들 산에 오고 숲에 오나 봐요, 그죠? 어허. 아이고. 오드랜드 네. 숲길 걸어보니까 어떠셨어요? 걸어보니까는 네. 뭐 여러 가지 뭐 답답한 게 풀려가지고 아, 네. 아주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또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우리 같이 서울에서 아주 빌딩 숲에서 살던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여기 오길 참 잘했다 생각이 들고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아주 상쾌해져요. 운동을 하고 이렇게 치유할 수 있게 해주신 해설사님께 감사합니다. 이경희 해설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편백숲의 건강한 기운을 받고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가지산 자락에 있는 보림사입니다. 이 조용한 사찰에서 누가 또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부러 나오셨어요? 네, 선생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참 여기 운치가 있어요. 여기 네. 이게 가지산이죠? 그렇습니다. 가지산. 네. 이거 아주 병풍처럼 둘러싸여 네. 쌓여 있어가지고 아주 운치가 네. 있네요. 보림사. 이 보림사의 네. 의미가 뭐죠? 글자 보물이. 그대로 보물이 많다는 거예요. 네. 숲처럼 많다. 아, 숲처럼 많다. 네. 국보 두 점. 국보 두 점. 네, 우리 네. 이제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이 국보고. 비로자나. 예. 네. 또 이제 석탑이 국보고요. 예. 또 이제 보물이 여덟 점 있고. 보물 여덟 점. 예. 그 지방 문화재가 한 270여 점 있어요. 아유, 꽤 많네. 그러죠. 아주 그래도 보림사입니다. 보림 보물이 많아서 또.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사찰. 그렇죠.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한 사람. 그렇습니다. 예. 딱 눈앞에 사천문인 노래 예. 이름 그대로 보물이 숲처럼 많은 천년고찰 보림사. 이리 봐도 보물, 저리 봐도 보물. 모든 게 진귀해서 들어가자마자 반겨주는 보물인 요 탑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어요. 아, 이게 국보. 그렇습니다. 국보. 이게 무슨 탑이에요? 이게 이제 남북 쌍탑이라고 합니다. 남북 쌍탑. 예, 보림사. 아, 보림사. 남북 쌍탑. 예, 불국사 탑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장중하고 웅장하고 미학적으로도 미학적으로, 뛰어나고. 예, 그래서 이제 국보로 이렇게 아. 모셔지고 있습니다. 아. 예. 이 탑은 부처님의 유골을 모신 걸 탑이라 그래요. 아.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여기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졌었습니다. 아, 탑 밑에? 그러죠. 아. 예, 그것이 이제 그 사리함과 용기는 지금 광주 박물관에. 박물관에? 예, 모셔져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탑이. 그렇습니다. 와. 예. 예. 예, 또. 그러면 이제 국보 저기 안에. 이 안에? 예, 국보 부처님 한 번.
오랜 역사만큼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보림사. 그중 최고는 국보 117호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입니다. 그 자태가 꽤 신비롭더라고요. 우리 이제 부처님은 신라 말에 이제 조성된 부처님이고 철로 만들었습니다. 철?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철조 비로자나 불좌상. 아, 철조? 네네네. 아, 너 철로 만들었다는 부처님은 처음 들어봐요. 네, 이렇게 거대한 부처님이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국보 117호 그야말로 아름다운 부처님입니다. 아, 진짜 아름답네요. 예.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형상이. 예. 이 부처님이 우리 불교에서는 이 우주를 창조한 부처님이다. 그래서 비로자나 불자. I don't think you have to leap if the change is what you need. 그럼 이제 차 한잔 하시러 가시죠. 예, 네. 가시죠. When you're high, I'll take you. 자, 이제 보림사의 마지막 보물을 확인하려 합니다. 천년이 넘는 시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 발효차 유청태전이 그 보물이지요. 스님, 이게 그 네. 자생차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지산 밑에서 자란. 예. 우리 보림사 천년의 역사를 가진 예. 이 차인데요. 예. 차의 종가가 우리 보림사입니다, 또. 아. 예. 차네요. 네. 일부러 이렇게 시원하게 또 아, 그래요? 네, 오늘 날이 좀 드십시오.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이거 진하다. 네. 이게 한 10여 년 이제 숙성시킨 그런 차입니다. 10여 년? 네네. 근래에는 또 우리 장흥군청에서 네. 이걸 청태전이라는 이름으로 청태전. 예, 그렇게 예. 브랜드화 시켜서 예, 예, 예. 차의 역사가 우리 이 보림사 차역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걸 여쭐려고 그랬어요. 네네. 차 맛, 또 차 맛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전 이 보림사에 네. 와서 네네. 전에도 한번 온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온 것 같은데,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네. 장흥에 대해서 네, 네, 네. 계절마다 네. 느낌이 다른 곳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네. 네, 저도 선생님을 처음 뵀는데 너무 아주 건강하시고 젊어져 버려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청태전 한 잔으로 숨 한번 고르고 이번엔 산에서 내려와 바다로 왔습니다. 이 계절 장흥에 오면 꼭 맛봐야 한다는 여름 별미. 기운 좀 제대로 충전하고 가려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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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오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맛있는 냄새 한번 나네. 뭐가 여기 오면은 네. 뭐 몸보신 하고 뭐 예, 예. 기력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다고 찾아봤어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메뉴는 뭐 있어요? 갯장어라고. 아, 갯장어. 예, 일본어로는 하모라고 하죠. 아, 하모. 하모 샤브샤브하고 무레하고가 된장무레가 여기 유명합니다. 아, 된장무레. 그 유명한 장흥의 된장무레. 네네. 그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예예.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아, 여기 들어갈까요? 네네네. 아, 예. 예, 여름에 뭐니 뭐니 해도 요요 요게 제맛이죠, 요게. 인심 좋은 바다를 곁에 둔 장흥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는 한여름의 맛. 힘찬 바다의 기운을 품은 여름 보양식의 최고봉 갯장어입니다. 먼저 살오롱 갯장어를 촘촘하게 칼집을 내서 준비해 놓고요. 저 최주봉이 맛있게 먹으라고 그냥 구수한 된장에 약초는 물론이고요. 갯장어 뼈와 껍질을 갈아놓고 육수를 우려내는데요. 이렇게 정성이 듬뿍 들어가니 맛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죠? 아, 이거 너무 거창한데? 지금 하나하나 좀 물어볼게요. 네네네. 이게 뭐예요? 요거는 하모라고 갯장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 예, 예. 갯장어. 네. 이건 또 뭐야? 이건
장흥의 저기 삼합 중에 하나 키조개. 아, 키조개 삼합. 네. 요거 그게 키조개 이제 안에 저기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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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이 이게 철입니까? 예, 여기에서 나오는 철입니다. 딱 6, 7, 8 한 여름에만 드실 수 있는 게 갯장어예요. 한 여름에만. 야,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여 장흥에 간다니까. 네. 너 가면은 갯장을 먹고 오라고 그래 연하보고. 네. 어? 아, 이따 된장물에도 나올 거죠? 네, 나올 거. 네. 자, 일단 이거 어떻게 먹게? 네, 네. 이거 끓으면은 지금 이게 이 갯장어 머리하고 뼈하고 육수를 낸 거거든요. 황칠나물을 넣어서. 황칠나물을 집어넣었어? 네, 네, 네. 완전히 그럼 연열탕인데. 그렇죠. 그렇죠? 요거 이제 저희 아빠댁에서 잡은 바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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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예. 네. 바지락. 예. 인삼 대추 넣어주시고. 이건 뭐 보지? 이건 보약인데. 네, 그렇죠. 어? 그래서 물이 끓으면 예. 이제 드시는 방법이 예. 야, 요 갯장어를 이렇게 넣어서. 넣어서? 나물들을 이렇게 샤브로 해서 드시면 아, 됩니다. 야, 나물까지 들어가는군요. 이 샤브샤브가. 갯장어 샤브샤브 먹는 좋은 거 다 들어갑니다. 고추로부터 시작해서. 어. 네. 이거 옛날에 그냥 구워 먹어봤어. 아, 네. 이거 구워 먹죠? 이거 회 아니면 샤브로 드십니다. 아, 그래요? 네네. 한번 이렇게 가지고 아~ 깻잎을 넣고 예예 예. 뭐 깻잎은 벌써 놨어요. 네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야채를 올려놓고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다 밑에 깔고 네네. 네 이렇게 깔고 그래가지고 하모를 넣고 하모를 또 넣고 위에다 이제 올리고 이렇게 싸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늘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시면 되겠어요. 하모 요 정도 이긴 거죠 아, 이게. 아 그럼요. 야 맛을 좀 봐야 돼. 맛을 네. 봐야 내가. 네. 내 표정이 맛을 아니까. 네,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드셔 보시죠. 야, 야, 별미인데. 별미죠. 이 장흥 이쪽 전라도권에 오셔야만이 드실 수 있는. 그렇겠어요. 네. 그것도. 5, 6, 7, 8. 6, 7, 8. 한여름에. 한여름에만. 장흥에 오면 여름에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들. 네, 그렇죠. 딱 이거 딱 전부인데. 네네. 그죠? 네. 이거 회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거? 이거 하무회. 이거 하무회는 또 양파에 드시면 또 기가 막힙니다. 먹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하무회를. 예, 하무회를 네. 이렇게 해서. 해서 거기다 이제 된장이든 초장이든 와사비든 넣어서 드시면 또 별미입니다. 야, 요거 안 먹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아, 근데 최고야. 최고예요. 네. 자, 이 집의 두 번째 대표 메뉴 바로 나갑니다. 여름 무더위는 한 방에 뚝 떨어진 입맛을 단번에 되살려줄 시원한 된장물회. 아따, 그거 참 새콤달콤 시원하겠구만이. 이건 이제 된장물회가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된장물회? 네. 그 된장물회에 들어가는 이 고기는 뭐예요? 하무예요. 이거 갯장어. 철에 따라서? 예예. 예. 요즘은 갯장어다? 갯장어. 그래요? 예예. 예.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된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구수하겠죠, 구수하고. 어, 예. 한번 드셔보셔요. 사장님 표정이 한번 드셔봐. 이 열무김치가 네. 아주 상큼하다. 그렇죠. 그리고 청양고추가 들어가니까 네, 얼큰하면서 칼칼하고 고기 딱 받쳐주는데 네. 샤브샤브 먹고 요거 딱 한 그릇 먹으면 딱 끝나겠는데 그렇죠. 그죠? 네. 이게 아주 합인데 그렇죠. 합이야. 네. 제가 이 장흥이 아주 마침 잘한대요. 네. 감사합니다. 기력 보충해서 좋고 샤브샤브 그렇죠. 요거는 입맛을 땡기는데 입맛 없는지 안 만들고 네. 입맛 돋구게 해주는 거 된장물에 그렇죠?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걸 아시고 아마 오실지 몰라요. 기력 보충하러 입맛을 다시 돋구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 아직 먹은 거 안 먹을 거 많이 있는데 천천히 먹을게요. 네, 천천히 드세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흥 최고의 맛을 즐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력 보충했으니 또 길을 나서 봐야죠. 촉촉하게 내리는 여름비를 뚫고 이번엔 전통을 계승하는 분이 있다고 하여 찾아가 봤어요. 주룩주룩주룩주룩 여름비가 내리네. 이거 비가, 이 장흥에 비가 나래. 야, 이 장흥에 오면요, 장흥읍에 아주 특별 체험하는 곳이 있대요. 천연염색을 특별 체험하는 곳인데 전 처음 와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저 집 같아요. 한번 가보죠. 어머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이 장흥에 가면은 연예인이 한 분 계시다고 그래. 그래서 그 연예인을 만나러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봐. 연예인이신데 왔는데니. 아유, 죄송해요. 이 날씨가 좋은 날 제가 찾아와야 되는데 이 비 오는 날 이 천연염색 온다고 막 주차없이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천연염색 하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비가 온 날이 더 좋아요. 비 오는 날은 더 좋아요? 네네. 왜? 이 햇빛이 나면 탈색이 돼요. 탈색이 되고 덥고. 아, 그럼 네. 천연염색 하시는 분들은 비 오는 날을 기다리겠네. 네, 그렇죠. 그럼 제가 오늘 잘 찾아왔네요. 네, 잘 오셨어요. 저는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피 안 맞고 저 안으로 들어가서 염색할 수 있죠? 네네. 그 좀 저희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럴까요? 네, 저도 오늘 네. 체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예. 근데 참 잘생기셨어요, 실제 보니까. 누가, 제가? 네. 저도 연예인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상의 커플인 것 같아요. 들어갈까요?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어이구야. 한복을 만들다 천연염색의 고운 빛깔에 매료돼서 지난 30여 년 전 천연염색을 시작한 박순진 장인. 자, 이왕 왔는데 그냥 가기는 좀 아쉽잖아요. 저 최주봉이도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좀 더 어떻게, 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게 발효쪽이라고 해요. 청출여름의 발효쪽. 발효쪽? 예, 넝쿨식물 쪽이에요. 자, 지금 뭘 하실 건지 네. 설명을 좀 더 해주시고 출발하시죠. 아, 그럴까요? 예. 오늘은요, 텐셀이라는 롱 스카프인데요. 롱 스카프? 예, 롱 스카프. 이렇게 딱 들고요. 이렇게 잡아봐요.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서 염색이 되는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잡고 자 내릴까요? 네. 자 내리세요. 이 속에 넣으세요. 딱 넣어가지고 자 손으로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잘하시네요. 오호 너무 신중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근 이게 뜨면 안 돼요. 색소가 물 아, 그대로 딱 가라앉혀야 된다. 예, 아니요. 그래서 물 속에서 색소가 물 안에 있어요. 색소가 물 안에 있어서 물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 물 속에서. 네. 이 재료가 다 우리 거예요? 재배해서 하죠. 요람을. 그래, 네. 잎을 따서. 그럼 되게 이게 보면 뿌리 아니면 열매 아니면 잎사귀로. 잎만요. 잎만? 예. 뿌리 잎이 없어요. 아, 뿌리 없어요? 예. 열매도 없어? 열매도 없고요. 예, 아, 잎에만 있어요. 잎만 가지고 네, 해요? 네, 네, 네. 야, 이거 되게 귀하구나. 예. 이게 끝이 있잖아요, 끝. 네. 이렇게 해서, 네. 일단 요거, 네, 이거 건져내요. 끝을 잡아요, 끝을. 이게 제대로 염색이 된 거예요? 네. 반복해서 해야 진한 색이 나와요. 반복해서, 네. 반복해서 해야 된다? 예, 예. 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병풍적기라고도 하고, 너비약기라고도 해요. 이렇게 너비약기. 네. 인디류빈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인디류빈 성분이 쪽 속에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심근건색이나 암, 항암 재료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깨워야 될 게 염색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배운 염색은 환경오염되고 첫째 중요한 거예요. 환경오염되고 그 다음에 피부 손상하고 원단 손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국제 기준치를 지키는 그런 염색을 해야 그래야 예 여기 아토피에 한번 펴볼까요? 아토피에 아까 좋은 걸 예 예 더 뒤로 가보세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비춰보세요. 그 오른쪽을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공기와 만나서 여기 쪽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산화되면서 점점점 파랗게 될 거예요. 아, 시간이 네. 흐른 다음에 이거 다시 넣어야 돼요. 다시 넣어가지고 이막 아까처럼 다시 해. 반복해야 진한 색이 나와요. 아까처럼 해봐요. 학생 예? 똑바로 하세요. 아까처럼 하세요. 이리 와서 오케이 이렇게 아, 네. 아까처럼? 네 아까처럼 다시 요렇게 다시 닦고 보기엔 간단해 보이죠? 아유 말도 마요. 저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이게 보통 손만이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손으로 한쪽 손으로 이렇게 해야지. 허허이 똑바로 해야지. 그 어, 이렇게.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미치겠다. 아주. 재밌어. 몸에 자연이 닿게 하고 싶어 시작했다는 천연 염색. 주위를 둘러보면 곳곳에 물감이 있다는 박순진 장인. 계절마다 피고 지는 풀들, 꽃이며 잎, 열매, 뿌리까지 천연 재료를 사용해 다채로운 빛깔들을 표현해 내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직접 물들인 쪽빛 스카프가 마르는 동안에 수고의 의미로 차 한잔 즐기기로 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일부성도 오시나요? 네, 많이 오죠. 배우려고도 오고 예. 또 물어보기도 많이 와요. 문의전화가 많이 와요. 천연 염색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네, 예. 예. 뭐 팁을 준다고 그럴까? 예, 배우고 싶은 분들은 먼저 분자, 핵,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천연 염색 사전 먼저 천연 염색 사전이 있어요, 한국에. 예, 예. 예, 저희 원사님이 이렇게 발간하신 건데, 한국에는 천연 염색 사전이 있으니까, 사전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고문원을 연구를 해야 돼요. 고문원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건강에 해롭지 않고, 건강에 예. 도움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환경 오염 안 시키고, 예, 그 다음에 피부 손상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원단 손상 안 시키는 염색을 배우기를 바라요. 그래야 물이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전통, 천연 염색을 많이 좋아하게 될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좋은 선생님 만나 뵙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천연 염색이라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만약에 천연 염색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거 왜 갖다 놓으셨어 가야금을 뜯으시려고 그러죠? 네 한 번씩 뜯어요. 아 그럼 네. 뜯어주세요. 마지막 알겠습니다. 가야금 소리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천연 염색 체험에 좋은 차도 감사한데 가야금 연주까지 들려주시다니.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 안고 돌아갑니다. 다음 날 또 길을 나섰습니다. 매달 1일과 6일로 끝나는 날 장흥 용산면에 가면요 귀농인들이 만든 마실장이 서는데요. 이날이 마침 장이 열리는 날이라 잠깐 들러서 장 구경 좀 하고 가려고요. 이런 공예품도 파시는구나. 무농약 토마토 5kg에 만원. 만원. 길게 뺐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또 주인장이 계시네. 네. 이게 무슨 공예품이죠? 예, 전부 손님한테. 야,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저희 신랑분하고 저하고. 야, 손재주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간의 수공업으로 집에서 직접 만드셔가지고. 예, 네,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직접 그림도 그리고 또 수강생도 해드리고 체험도 해주고 여기저기 장군에 와가지고 너무 좋아져가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어디서 하시다가? 사실은 이웃 동네에서 왔어요. 강진선 살다가 제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8년 전에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8년 됐네요. 예. 가족 다 오셨어요? 예, 다 왔어요. 지금도 사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옛날 그 전하고 지금 뭐 많이 변화됐어? 아니면 더 좋아지셨어요? 더 좋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 있을 때는 거의
몸이 망가졌다고 봐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거기 있으면서 갑상선암도 걸렸고 당뇨도 걸렸고 지금은 여기 와서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 활색도 좋아졌고 그리고 여기 와갖고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면서 작업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한지 공예만 30년을 했어요, 제가. 근데 여기 와서 작업이 훨씬 능률이 높아졌어요. 아, 능률이 높아졌다? 예. 네. 대단하시다. 아이디어가 막 나와요, 계속. 와.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아주 다양하네. 거의 지갑이도 있고, 뭐, 많네요. 이거, 이런 건 뭐 저거 아니야. 이거 다 가죽이죠? 예, 예. 이제 가죽은 만지면 만질수록 부드러워지는 게 가죽이에요. 그렇죠. 예. 골고루 하시는구나. 바쁘시겠어요. 두 부부가 정신이 없네, 바빠서. 예, 저는 보통 강의를 제일 많이 나갑니다. 아, 강의도 나가셔? 예, 학교로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업사이클 모든 공예에 관련된 거, 놀이까지, 우리 어린이들, 중학생들한테, 특히 자흥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서울 도시보다 더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야. 그렇게 가르쳐 댕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주 그 자흥의 보물이셔. 감사합니다. 딱 말씀 들어보니까. 자흥의 보물? 사장님께서 갑자기 뚝딱뚝딱 뭘 만드시더니 저에게 선물로 주신 요 가죽 팔찌 요거 멋지게 차고 자 과일 파는 어머니를 뵈러 왔어요. 여기 저 요즘에 나오는 자두예요? 예. 이게 그러면 이 장흥에서 딱 재배우신 거야? 예. 어? 예. 이게 얼마예요? 만 원. 한 보따리 주세요 그럼. 아 이거 아직 뭐 마수거리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예, 예. 자, 마수거리 오늘 잘 파세요. 아,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걸 여기다 씻어 먹으면 돼, 우리 촬영팀들. 자, 여기는 또, 뭐야, 이게 물이 다양해. 산야식초네. 산야초 효소입니다. 효소? 네. 오, 이게 뭐예요? 이게 110가지예요. 산야초 효소. 약간 씁쓸함, 달콤함, 스웨트네. 아주 뭐, 시기도 하고. 예, 수만 가지. 어, 골고루 맛이 나는데. 맛이 나오네. 우리 몸속에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예. 아, 여기에, 여기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예, 답 주세요. 아, 예. 여긴 또 뭐야? 탱글탱글 대추방. 대추 방토 말 방토가 뭐예요? 방울토마토. 아 방울토마토. 네, 요새 예. 불러요. 방토. 방토. 네. 배워야죠 방토라니까. 나 이제 서울 가서 나도 얘기. 야 너 방토 봤냐 그러면 방토가 뭐냐 그럴 거야. 야 인마 그것도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그런데 이게 얼마예요? 저희 한 팩에 4,000원씩. 어 하나 한 팩 주세요. 그 여기다 담으면 돼. 여기다. 이거 아까 저기 우리 할머니한테 어르신한테 산 건데 이게 이 토종 여기서 나온 거 토종이야. 돈을 내야지 그냥 갈 바는. 4,000원. 자, 이 마수거리. 오케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직접 기른 농산물부터 손수 만든 물건들이 모이고 정과 덤이 넘치는 마시장. 규모는 작아도 품질이 좋으니까 자꾸만 지갑을 열게 되네요. 시장 한편에서는 토종 씨앗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아니 이 마을에 토종 종자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어떤 훌륭한 분이시길래 이런 멋진 생각을 하는지 그 최주봉이가 또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실 시장에 갔더니 예. 선생님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 가서 예. 꼭 한번 만나 뵈면은 아주 귀한 말씀 들을 수가 있다고. 예. 그래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저는 뭐 영광이죠.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그럼 현재 하고 있는 토종을 연구하시고 토종을 모으시고 예. 씨앗을 예. 또 나눔도 하시고요.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네. 예. 그럼 몇 년 동안 하셨어요? 뭐 한 50년 다 되죠. 저 어렸을 때 농사 지었으니까. 아, 그러세요. 그럼 뭐 이렇게 무슨 체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나? 예, 여기가 씨앗, 토종 씨앗 공방이에요. 아, 토종 씨앗 공방. 예, 예.
토종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예예 또 나눔도 하고 예 저 외롭지는 않으시겠네. 네, 많은 그러죠. 분들 찾아와서 문의도 하고 예. 씨앗도 가져가고 예. 자 그럼 안에 들어가서 그 씨앗이 이제 어떤 건지 좀 하나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예. 들어가시죠. 예. 예, 예. 들어오세요. 공방에 들어서자 수많은 토종 종자들이 시선을 끌더군요. 야, 이 대단하시네. 여긴 표종류네요. 예, 여기는 토종벼 종류입니다. 한 30여 가지 하고 있는데요. 30여 가지. 예. 예. 신고 옛날 벼. 옛날 뼈. 예, 농림 6호, 농림 1호, 예. 대추찰. 저는 알 수 있는 게 통일벼가 도나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한때는 그게 우리 조상님들을 예. 배고픔을 살렸죠. 이야, 또 다양하네요. 이야,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건 채소 종류. 이거는 이제 나눠주는 예. 그런. 예, 봉기에 따라 해가지고, 봉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 그 봉지에다 이렇게 네. 넣어서 나눠주세요? 네. 이 엄니 보물이냐 하면, 네. 우리들을 먹여 살리는 씨앗이기 때문에, 예. 엄니한테는 보물이죠. 그렇죠. 이 씨앗들이. 보물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배고픈 시대라요. 예. 이런 씨앗들이 생명이었죠. 생명이요? 예, 없으면 죽기도 하고. 그렇죠. 배고파서 이런 거 안 먹으면 안 되죠. 예. 먹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예. 아주 귀중한 보물이었고, 그때 생활 농사였죠. 먹고 부대끼고 살아왔던 것. 그렇죠. 예. 엄니보물. 어머니가 남겨주신 씨앗을 시작으로 50여 년간 전남 각지를 돌아다니시면서 모은 토종 종자만 무려 150여 종. 그리고 이것들을 무료로 나눠준다니 참 대단하시죠. 자그마한 씨앗들이 큰 나무가 되듯 토종종자 보급과 재배를 위한 노력이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 감자 이거 쪄오신 거예요? 네. 오, 저보고 맛보고 네. 하시는 거죠? 우리 토종 감자인데요. 예. 네. 옛날에 엄마들이 쪄주던 감자는 다 이거 크진 않고 적었는데. 예, 큰 예. 것이요. 겨우 그 달걀 정도 됩니다. 예, 그렇죠. 속이 노라요? 예, 그 속이 노랗고요. 예. 이렇게 노랗네. 그 적은 것은 어머니가 그 장조림. 그렇죠. 장조림 많이 먹었지. 예, 그래가지고 도시락 싸고 그랬습니다. 도시락에다, 맞아. 장조림에서 예. 도시락 싸가지고 하고. 야, 저도 옛날에 어머님이 쪄주면은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예. 이 뚜구로 감자, 이 새끼 감자, 요걸 간장에 졸여가지고 도시락 반찬을 했던 기억도 나고 예. 그게 좀 맛있어요. 예. 맛있잖아요. 그때는 뭐 그게 최고의 반찬이니까 예. 그때는 무슨 뭐 소세지고 그거 없잖아요. 고기고 예. 뭐고 그러니까 최고였죠 뭐. 예. 아주 맛있어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 얻은 토종 종자의 맛이 장흥을 꼭 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옆마을에 특별한 농부의 빵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어요. 도착해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지금 뭘 하는데 이렇게 띠로 서 있어?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하고 네. 지금 그 빵 체험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학생들도 여기 체험 나온 거예요? 네.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요. 중학생이요? 네. 아니 무슨 수업시간인데 여기 와서 이걸 해요? 네? 체험학습으로 그렇지. 체험학습 중에 네,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이제 빵인데 우리 미리 자라고 그게 어떻게 빵까지 만들어지는지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 예. 수업이 다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제 아이들하고 가서 이제 빵 이제 반죽을 다 해놨거든요. 아, 반죽을? 발효하는 잠깐 그 타이밍에 네. 밀 설명하러 왔고, 지금 이제 들어가서, 네. 오늘은 아이들하고 그 반죽한 빵으로 피자를 만들 거예요. 피자까지? 예. 그 저도 함께 이렇게 저기 뭐야, 체험할 수 있어요? 아이, 그럼요. 우리 학생들은 다 좋아할까? 좋아해?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그럼 선생님 같이 가실까요? 네, 그럼 어디예요? 이 안으로? 예, 아닙니다. 그럼 가시죠. 가시죠. 우리 학생도 같이 가요. 예.
우리 손주 또래 아이들과 함께 저도 피자 만들기에 슬쩍 합류했죠. 제가 또 이런 거 은근슬쩍 잘하는 거 아시죠? 소스 바르고 다양한 토핑에다가 치즈까지 듬뿍 올리면 드디어 1차 완성! 이야, 오븐 속에서 맛깔스럽게 구워진 요요요 피자 좀 보세요! 요게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거는 최 선생님 거. 우와! 아, 맛깔나게, 맛깔나게 생겼죠? 네. 아, 잘 익었다. 네. 선생님, 요거 가지고. 완성 다 된 거예요? 예, 완성 다 된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예,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아이들 좀 나눠드리고, 선생님 만든 걸로 한번 같이 시식을. 오케이, 시식하고. 좋죠? 뭐든 바로 해서 먹는 게 제일로 맛있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뭐. 이야, 이 피자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데 이 피자 냄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네, 우리 주인장께서 맛 좀 보세요. 예. 선생님 먼저 예. 드시고. 아. 예. 야, 이거 먹은 적 쓰럽잖아. 예. 예. 푸짐하게 됐습니다. 맛을 좀 봐야 되겠네. 예. 굿.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게 자랑스러워. 예. 피자 만든 지 언제 했나요? 그죠. 언제부터 피자를 이렇게 이런 가게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귀농 한 지금 10년 차가 좀 넘었거든요. 어. 그전에는 이제. 뭐 하셨어? 연희 전공했습니다. 연희라니 뭐. 연희라면. 탈춤? 탈춤도 치고, 풍물도 치고. 꽹가리도 하고, 사물놀이 하고. 사물놀이도 하고. 어떻게 연희하시고, 꽹가리도 하고, 사물놀이 하던 분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거. 피자를 만들고 빵을 만드세요. 그러게요. 근데 아이들을 자연에 좀 더 가까운 친화적인 곳에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거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근데 때마침 귀촌에서 밀을 키우게 됐어요. 밀만 키우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밀만 키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결국은 빵이더라고요. 지금 빵 만드는 종류가 몇 종류예요? 지금은 현재 그 8종류. 8종류? 예. 특산은 뭐야? 매생이. 매생이로 예. 또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예, 매생이로도 만들어요. 앞으로 계획도 있죠? 뭐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계획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학교 아이들 교육 가고 체험하고 우리 밀을 알리는데 우리 밀을 알리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청년들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성인들은 여기 밀밭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체험장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6차 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예. 예. 아, 축하합니다. 예, 6차 산업은 이제 1차에 밀을 생산하고 1차 밀. 2차 이제 가공하고 가공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체험 서비스. 서비스. 네, 그러면 1, 2, 3차를 곱하면 6차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6차 산업 인증을 전남도에서 이제 받았어요. 야, 앞으로는 네. 책이 무거우신데.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그런 역량들을 키우려면 이제 많은 인재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체험하고 그리고 느끼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참 주인님한테 정직하시다.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네. 계속 권투를 빌겠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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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직접 재배한 우리 밀로 구워가지고 서울까지 입소문이 났다고 하는 천연 발효빵. 정직한 주인이 만든 건강한 빵의 매력에 푹 빠졌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큰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군민회관으로 달려왔어요. 아니, 와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양한 음식들이 총출동을 했어요. 자,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네, 김성 군수님이시죠? 예, 예. 제가 이거 무슨 향토 음식 오늘 아카데미 수상했습니다. 네, 우리 장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들을 이용해서 예. 그런 것들을 유보가 되고 소비자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맛 좋은 음식을 컨설팅을 통해서 예.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끔 음식을 개발하는 예, 그런 아카데미인 것입니다. 7월인가 언제 여기 아주 커다란 축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장흥에. 예, 1년에 한 번씩. 그 대한민국 여름 대표 축제인 물축제입니다. 아, 물축제. 네. 아, 예, 예, 예.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개최됩니다. 8월 6일까지. 예, 예. 예. 가장 저렴하게, 예. 가장 재밌게, 예. 가장 신나게 예,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물축제입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장흥에 오시면 물축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걸을수록 마음이 넉넉해지고 볼수록 아름답게 느껴지는 장흥에서의 시간. 산과 강과 바다에서 환상적인 삼정주가 펼쳐지고 있는 매력의 고장 장흥에서 1박 2일 동안 여행을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어머님의 품이라고 불리는 이 장흥에서 여러분 올여름 먹거리 풍부하죠. 볼거리 넉넉하지요. 잘 것 넉넉하지요. 장흥에서 한여름 물축제까지 있습니다. 네, 함께 오시면 올여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장흥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새로운 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이 여름 산과 강과 바다, 장흥의 자연이 만들어낸 환상의 삼중주를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여름이 깊어가고 계절이 깃든 풍경들이 발길을 붙잡는 곳. 또 한 번 이 길을 걷길 바라며 저 최주봉이 진짜 물러갑니다.